읽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네, 뜻은? 우리 내 친구 보내줄까? 그러면 레드라고. 맞아요, 지은? 네. 뭔데?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누가? 다, 헤이, 누가 다 부르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영어 표현은 뭐를, 어떤, 누구의 규칙이에요? 하다시 라고만 하면 안 된다 했죠. 하다시 두에요, 하다시 더즈에요. 하다시 더즈에요. 하다시 더즈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왜 하다시 둘어야 돼요? 아, 그래요? 남단지 여단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시 두다. 오케이. 웬디의 친구 혼자 부른대요? 여러 명이 부른대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응? 쌤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웬디스 프렌드가 다. 네, 여기에 두가 올지 더즈가 올지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알 수 있죠. 어? When di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뭡니까? 어? 그러면 they call이야, they calls야. 어? 네, 만약에 웬디 친구 혼자서 이렇게 부르면 문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우? 웬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웬디를 red라고 부른다면 이 문장 어떻게 바뀔까요? 웬디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웬디를 자꾸 레드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까? 왜 그렇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웬디's friend가 다 cool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왜 하다시 더즈라 해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요? 안만 길어봤자 애가 만약에 남자라면 he or she겠죠. he and she면 안만 길어봤자 they고요. he or she죠. or의 뜻은 또는 남자 또는 여자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더즈가 들어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할 거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생각해 두시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다음 문장?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다 같이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her that? 의 뜻은? 왜 그들은 그녀를 저런 식으로 부르는 걸까? 뭐라고요? Why do they 그래서 뭐라고요? Why do they 맞게 했어? 뭐라 그랬는데? Why do they call her that?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할 거냐? They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er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아, 아무래도 틀림없이 선생님이 이거
물어볼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미리 밑줄. 넌 지난 시간에 밑줄. 넌 미리 밑줄 꺼놨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뭔가? 응. Okay, 다 같이.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뭐, 한자. Okay, 얘 뜻은? 입었기 때문이다. 입었기 때문이면 과거의 행동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건 그녀가 빨간 옷을 매우 매일매일마다 입기 때문이야. 오케이, 맞아요? 뭐라고요? 맞아요가 아니고. 맞게 했어요. 뭐라 그랬는데? 제우 맞게 한 것 같아? 뭐라 그랬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요.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재우가 읽을 차례인가? 네, 시작. Okay. 그래서 얘는 무슨 뜻? 다같이 She wears a red hat,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She wears a red hat,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And even red underwear. And even red underwear. And even red underwear. Okay, 뭐라고요? And even red underwear. 맞게 했어요? 뭐라 그랬길래? She wears a red hat,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맞게 했어요? 응? 틀리게 했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She wears a red hat, a red shirt, she wears a red hat, a red shirt, red belt, and even red underwear. 맞게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여기서 할 말은 hat, 그 다음에 shirt, socks, underwear가 자, 여러분도 뭐 이런 집합이라는 거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집합. 오케이. 여기다가 좀 이따 이름을 써줄 건데 뭐라고 쓸 거야? 여기다가 개가 있고요.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붕어 뭐 이런 게 있어. 여기다가도 이름 하나 써줄 거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치타, 고랑이, 사자, 파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이름 하나 써줄 거야.
자, 일단 여기다가 뭐라고 써줄 것 같아? 제 생각에 뭐 네 마음대로 적어도 상관없어. 여기다 뭐라고 써줄래? 재우 엄마가 재우 보고, 재우야, 네 방 좀 정리 정돈 좀 해라 이랬더니 재우가 이런 식으로 정리 정돈 해놨어.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을 찾기 쉽게 바깥쪽에다가 매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써놔야지. 여기다 뭐라고 써놓을래? 내가 뭐라고 쓰는데? 어? 순둥이라고 쓸 거다. 순둥이다. 그러면 지현이는 여기다가 뭐 쓸래? 여기다 뭐 쓸래, 지현이? 맹수. 그 다음에 재호는 여기다가는 뭐 쓸래? 동물. 뭐 이것도 괜찮은데요. 요새는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반려동물, 야생동물, 야생동물 중에서도 맹수. 하마 좀 애매한데. 하마 무섭긴 무섭다더라. 합쳐서도.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걸 보고. 이라고 한다.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바꿀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모자. 그 다음에 뭐 쓰겠어? 셔츠. 그 다음에 양말. 속옷. 이라고 쓰면 여기에 이거 지우고 딴 거 써야 되겠지? 여기다 뭐라고 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영어로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이게 영어로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이거를 왜 생각해 둬야 되냐? 조금 있다가 요 대답이 듣고 싶어. 요 대답이 듣고 싶은데요. 근데 요 대답이 듣고 싶은데 이걸 다 쓰면 질문이 너무 길어집니다. 요 대답이 듣고 싶은데 요거 색깔을 달리 해야 되겠네. 얘를 포함하는 한 단어로 바꿨으면 되겠네요. 색깔 묶기죠, 색깔 묶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집합을 생각 안 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녀는 무슨 색깔의 모자, 무슨 색깔의 셔츠, 무슨 색깔의 양말, 그리고 심지어 무슨 색깔의 속옷까지 입니? 이렇게 길어지겠죠. 근데 이 집합이라는 걸 적용하면 그녀는 무슨 색깔의 입니? 라고 물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야, 이거 영어 수업이 아니고 완전 논술 수업이다, 야. 알겠습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 차례죠? 읽는 거? 다음 차례 읽어주세요. Okay. 선생님이 밑줄 친 건 뭐 중요한 설명할 게 있다는 거고요. 관로한 건 생략된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But on one, sun, on one special day.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오케이. 그래서 다음 차례 누구?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좀 이따가 뭔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뭔 설명할지 미리 여러분도 예측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차례 읽어 주세요.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얘 예, 뜻은? 오케이. 저렇게도 특별한 날은 언제니? When is that special
뭐라고요? When is that special day? Okay, that special day 뜻이 뭐고? 저렇게도 특별한 날 한번 길어봤자 그거 언제니? When is it? 너의 생일은 언제니? 너의 생일은 언제니? 너의 생일은 언제니? 오케이, 저렇게도 특별한 날은 언제니? 됐습니까? That's special day.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차례 It's a test day. 뜻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시험 치는 날이야. It's a test day. It's a test 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사람. Okay,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간을 줄게요. 한 번 더. Okay, she gets bad grades. She gets bad grades. 같이 if she wears red clothes.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Okay. 그래서 뜻할 사람? 그래서 만약 그녀가 입는다면 if she wears 무엇을 안녕하세요 red clothes 그녀가 받는다 무엇을 red grad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맞은 것 같아요 뭐라 그랬길래 맞는 것 같아요 get라니까 get이 아니고 왜 자꾸 she get이야 아까 she get이라고 해서 다시 읽었는데 she gets okay.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이름 씨가 여러 개라서 s 붙인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이름 씨가 여러 개라서 s 붙인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다시 속에 does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하다시 속에 does 들어간 건가요? 질문이 총 네 가지였어. 됐습니까? 지현이 생각에는 어때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좀 이따가 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셋이 비교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 셋 S는 다 똑같은 거죠. 단어할 때는 이렇게 안 익혔습니다. 단어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where라고 읽었고 익혔고요. 그 다음에 단어할 때 이거는 get, 얘는 단어할 때 grade 이렇게 익혔죠. 근데 지금 문장 속에 넣어놨는데 전부 다 이 셋 다 S가 붙어 있네요. S 붙은 이유가 왜 그런지 됐습니까? 그리고 if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bad grad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주세요 아니다 bad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있는 말이 만들어졌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다음 읽을 사람?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의 뜻은? 왜? 뭐라고요? 뭐 중얼중얼중얼 옆에서 뭐 그러고 있습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잘 모르겠대요. 재우. 넌 이유를 알고 있니? Do you know why? 자, 그 옆에 Why do you know?는 무슨 뜻일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Do you know why는 무슨 뜻이고 why do you know는 무슨 뜻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읽을 사람 또 얼른 읽네요.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Okay. 이 뜻은 뭐 이게 어려워? 뭐?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 오케이. 과학자들은 뇌가 빨간색을 봤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라고들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한다. Scientists say. 뭐라 카던데요?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Okay. 시도 때도 없이 작동 안 한대요? 아니죠. When it sees red.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hen it sees red. 맞게 한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거 해봐.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지훈이 이거 한 거랑 달라? 네. 어떤 부분이 달랐어? 안 넣었다. 아, 그럼 다시 지연이 한번 해볼까? 오케이. 딴 사람 할 때 소리 내면 딱밤 때리겠습니다. 재우 경고. 오케이. 네가 한 거랑 똑같아? 재우가 한 거랑 지연이 한 거랑 똑같아? 뭐라 그러겠는데? Doesn't work well. 재현이 네가 아까 있는 거랑 같아? 네. 뭐라 그랬길래?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재현이 네가 아까 했던 거랑 같아?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녀석들은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읽을 사람. So if you work on A, don't wear
Okay,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뜻은 그래서 so 만약 네가 A 받고 싶다면 if you want an A 빨간 옷은 입지 마세요. Don't wear red clothes. Don't wear red clothes. 언제? Okay. 그래서 뭐라고요? Don't wear clothes on test day. 맞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네 거 해봐. So, 재욱은 네가 한 거랑 같아 달라? 왜 달랐어요? Don't wear red clothes. Don't wear red clothes.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케이, 그래서 재욱 거 재우니까 하라고. So if you want to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지훈이, 이거 네가 아까 한 거랑 같아? 뭐라 그랬는데? So if you want to o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재우야, 지훈이 아까 네가 한 거랑 같아? 네. 뭐라 그랬길래? Okay,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자, 그래서 여긴 s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f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f에 대한 얘기는 저 앞에서 할 거니까 반복될 것 같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웬디의 친구가 그녀를 부르니, 그래서 red. 이 대답 듣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지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웬디의 친구가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니?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Yeah, 잠깐만, 여기 고쳐야 되네. 아까 고친 이거 안 고쳤네. 오케이, 맞아요. 너랑 생각이 똑같다? Hey, when di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아, 여러 명 있는데. 그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Hey, 그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What do they call her?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뭐라고요?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hat do they call her? 여기에 her는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Wendy's라고 쓴다고? Wendy의? What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오케이, 별명 묻기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문장의 구조가 뭐고?
콜 AB 오 콜 AB의 뜻은 뭐라고요? AB라고 불러요? 단어 안 했습니까? 어, 단어에 나오는 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id they call her that? 해서, day는 뭐 대신 왔고, and is, and her는 뭐 대신 왔고, Wendy 대신 왔고, that은 뭐 대신 왔다? Wendy's friends 대신 왔어요? 그렇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왜 그들은 그녀를 이거죠. 그래서 웬디의 친구들은 웬디를 왜 레드라고 부르니?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없어진 세상입니다. 이 문장은 앞만 길어봤자 없어진 세상.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오케이 뭐라고요? Hey, 맞아요. 다시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들을 수 있게.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맞는 거 같아요. 뭐라 그랬길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네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잘 듣고 내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Okay. 재우가 아까 있는 거랑 뭐가 다르죠? 둘을 안 했던 것 같다? 어, 그러면 재우 네게 맞는 것 같아. 지현이께 맞는 것 같아. 어, 그럼 지현이가 뭐라 그랬길래? 아우 만만 길어봤자 없어지니까 되게 힘들죠. Call 하고 싶은데 Wendy를 해야 되니까.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자 because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 하면은요.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지? 아 저 밑에 거 색 칠했던 게 나왔고 위치가 이동 되는데. 자 because에 대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은 이거 겁니다. 그래서 읽고 뜻 she wears의 뜻은 그녀가 입었다? 그녀가 입는다. 그 다음 얘 읽고 뜻 because she wears의 뜻은 뭐다? 그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becaus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이거 지우고 it에 대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지우고 내용상 뭘 써도 되나요? 응? Wendy? Red? 레드는 그녀가 빨간 옷을 매입 있기 때문이다 이건가요? 웬디 친구들이 웬디를 레드라고 부르는 것은 웬디가 매일매일 빨간 옷을 입기 때문이다 대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없어졌어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가 갑자기 없어졌다니까? 오케이.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이건 별명이니까 대문자로 써야 돼.
Okay. Her friends call her red. Okay.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red라고 부르는 것. That her friends call her red.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장은 뭐였다? Red. 자, 참 안만 길어보자 없어졌다 그랬지? 사실 이것도 알았어, 그것까지는 안 할게. 너무 잔인하다. 오케이, 그래서 재우야 뭐라고? 암. 그렇지. That her friends call her red i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뭐라고요? That her friends call her red i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줄까요? 이제 알았어요? 어? 부른다. 어?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웬디라고 부른다를 안만기로 봤자 이탈하면 다짜 떼버리고 겁 만드는 접속사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Her friends call her red i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맞아요? 뭐라 그랬길래? 맞아요? 아니야? 네가 있는 거랑 달라? 다시 한 번 더 해줘 그러면. Her friends call her red i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어때? 네가 한 거랑 같은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달라? 그렇게 만든 거 같아. 재우가 맞는 것 같아. 재우가 뭐라고 그랬길래 맞는 것 같아. 이번에는 지현이가 맞게 했는 것 같아. 네. 뭐라고 그랬길래? Red clothes every day. 뭐라고요? That her friends call her red i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였습니다. Okay. 안만 길어봤자 들 있잖아 있잖아. 안만 길어봤자 들 있죠. They, he, she, it, that 뭐 이런 것들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집합관계 생각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red라는 대답이 궁금하다 했죠. 자, 여기에는 집합관계에서 hat, shirt, socks, underwear를 포함시킬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무슨 색의 옷을 입니? 라는 질문을 재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 여기는 조금 힌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우, 완성시켜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현이 생각할 때 여기 맞는 것 같아? What color of clothes she wears? 그녀는 무슨 색의 옷을 입습니까? 지현이한테 물었습니다. 이 표현이 그녀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니? 라고 묻는 영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긴 문장에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she 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그녀가 입는다 그녀가 입니 그녀는 무슨 색의 옷을 입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한 명씩, 뭐라고요? What color 맞겠나요? 뭐라 그랬길래? What color of clothes does she w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다 됐고요. 자, why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왜하고 이유. 그래서 why do you know는 무슨 뜻이다? 왜 너는 알고 있는데?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